네,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대감 나오는 종목들,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널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젠은 일주일 전쯤에 델타와 델타 플러스 등 6개의 변이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진단시약을 출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좀 힘을 받은 바 있는데요. 또 최근 이동형 PCR 검사실을 개발하면서 아부다비뿐만이 아니라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SK네트웍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40여 년 만에 철강 트레이딩 사업을 접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성장 사업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언급들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최근 SK네트웍스는 증권사에서 빠르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SK렌터카와 SK매직의 렌털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SK네트웍스의 목표 주가를 7,500원에서 8,500원 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다트를 통해서 공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약 1시간 반 정도를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랜만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삼성전자를 대량 순매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무라 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3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이 11조 원대고요.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영업이익이 8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좋은데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구매하는 구매자가 이 개인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의 구매 패턴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오르면 대량 구매를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구매를 한없이 미룬다고 합니다. 현재 DRAM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재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사업은 이제 사업의 강세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상수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도체 사업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잘 되는 것만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 탄력은 받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권사의 코멘트입니다. 이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가 나야 한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막대한 설비 시설 투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야 한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LG전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LG 마그나가 출범하면서 이 LG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가전 쪽에서 깜짝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전체 컨센서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6% 증가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분기 고가 OLED TV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8% 급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현재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